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사흘간의 일정으로 전국 목사장로 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61번째인 올해 기도회는 처음 하나님께 부름받았던 소명감과 사명 회복에 초점을 맞췄다고 하는데요. 김인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전국 목사장로 기도회가 올해로 61회째를 맞았습니다. 올해 기도회의 주제는 시대는 부른다, 기도회 7천용사를. 이 시대 목사와 장로들이 절박함을 갖고 처음 하나님께 부름받았던 소명감과 사명을 회복해 교회를 일으키자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인 낙동강전선이 되어서 세속과의 물결을 막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기도회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큰 일과 은밀한 일을 내 심장에 담고 다시 목양의 현장으로 내가 섬기는 교회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회에 참석한 2천여 명의 목사 장로들은 특별 기도 시간을 갖고 회개를 통해 새롭게 변하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세상의 이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칙이 온전히 세워가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가 일어나게 달라고 집회 가운데 저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제가 목사입니다. 제가 장로입니다. 기도하는 입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장합동총회는 기도회 첫날 교단발전에 힘쓴 지도자에게 공로상을 전달했으며 세례교인 헌금으로 교단을 섬긴 예순계 교회에 충성상을 시상했습니다. 오는 22일까지 진행되는 61회 전국 목사장로 기도회에서는 AI 시대와 총회 신학 정체성, 저출생, 반기독교 악법, 목회 전략 등 현안에 대한 대책을 기독교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제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또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 워싱턴 장로교회 류웅열 목사가 강사로 나서 목사 장로 영성 회복을 위한 집회도 열립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